하와이에서만 판매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데서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맛을 볼 수 있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It is only available in Hawaii. It's only grown in Hawaii. And so only on the big island of Hawaii is an area called Kona where the coffee is actually grown. 그러면 It is possible. Right now, I actually have another student. And so I will have to discuss with another student if we have time at another point for training. Before I do that, maybe you'd like to take a little test to try coffee. I like to give people. 해야죠. 주몽 선생님한테 배우려면 테스트는 해야 되는데 혹시 저처럼 이렇게 찾아오는 학생들이 있나요? No. 그러면 제가 테스트를 할 테니까 꼭 좀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Okay. So now I will get coffee and test. 네. 갑자기 땀 나네요. 당황스러워질 것 같아요. 네. 이건 테스트 하는 거는 생각지도 않고 왔는데 그래도 주문 선생님한테 또 이렇게 커피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려면 또 아무래도 명성이 있으신 분이 그러니까 아무나 제자로 안 삼겠죠? 당연히 테스트를 거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꼭 좋은 성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테스트 전혀 좀 예상이 안 되거든요. 전혀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그래도 이렇게 시켜 먹었던 이 코나 커피가 테스트에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지 않을까요? 아닌가? 될 것 같은데. Okay. Here we are. Here's our test. We have three different coffees here. And so what I would like for you to do is to taste each cup. 与えられたテストは3種類のコーヒーの中から粉コーヒーを選ぶこと。まず1番目のカップをテイスティング。What kind of flavors do you taste? 이거는 많이 먹어본 맛 같은데. 코나 커피는 아닌 것 같아요. It's not cold. 아닌가요? It's a question. The next cup. First taste. 一口、そしてもう一口。神経を集中させながらテイスティング。もちろん香りも感じなければなりません。無事に粉コーヒーを選ぶことができるのでしょうか。And they come through in a different way when you taste the coffee, as opposed to the actual coffee bean that you smell. 簡単には解けない課題です。粉コーヒーがどれかを当てるのはもちろんですが、コーヒー豆の香りでそれぞれのコーヒーとの組み合わせの答えを出すのですから。必ず掴み取りたいチャンス。確信を持って答えを出したヒョンビン。正解は No? No? 自信ありげに答えたものの残念ながら正解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でも諦めずにもう一度答えを導き出してみますが、しかし이것도아니야?이거예요?どうしましょう。二度目の答えも間違ってしまいました。
This is a 10% Kona blend. 이거는 10% Kona 섞어 있는. Small amount of Kona, but the quality of the coffee. You see the beans, the coffee beans. 색깔 보면. Darker than normal, or lighter? A little darker. 이건 조금 많이 구운 거. Is it roasted a lot longer? A little bit. 조금 더 오래. And the beans are broken. They're many pieces. 콩이 깨져서 맛있게 좀. 콩이 깨져서? 네, 부셔. And so, Kona coffee. All whole beans. Large beans. 콩이 더 크지요. 그리고 high quality coffee. 모양이 되게 이뻐요. He said the shape is very pretty compared to the other. Yes. 이게 코나 커피예요. Kona coffee is much more clean and sweet flavor. 코나 커피 좀 더 달다. No biting flavors. So the coffee itself is a very high quality coffee, so it's much more delicate in the flavors. 맛있죠? You don't need to put milk in your coffee to drink this. 필요 없다고. 제가 아까 이 아메리카노를 먹을 때 신맛이 있었는데 이거는 신맛이 전혀 없어요. He ordered an Americano coffee earlier and it was a little robust. 깨끗한데. Whereas the Kona coffee is a lot smoother. It's a little cleaner. Yes. The espresso, the Americano coffee is made with espresso. Espresso를 썼으니까 그 아메리카노 커피가 좀 쓰다고. This would be filter coffee. So flavor is a little more clean. 더 깨끗해. No sharp flavors. Kona coffee. 이거는 되게 깨끗해요. 신맛도 쓴맛도 많이 안 나고 it's not at all like the 다른 것들보다 훨씬 많이 깨끗 뒷맛이 깨끗한데 正しく粉コーヒーを選ぶことはできませんでしたがいい勉強にはなったようです저는못배운거예요 I have other students right now at the shop and they are I'm training them right now 다른 학생도 있으니까요 지금 and so you will have to wait before I can train and it may take a little bit of time. 조금 기다려. 알겠습니다. 꼭 정말 이제 코나 커피에 대해서도 배우고 싶은데 꼭 가르쳐 주십시오. Okay. そして弟子にしてもらえるのかどうかわからないまま電話をくれるという約束だけをしテスト終了。昼間の強烈な太陽も沈み、夕焼けに染まるハワイ。長かった一日が静かに暮れていきます。バリスタになるため、世界最高のバリスタから教えを請おうとやってきたハワイ。やっと出会えたバリスタから思いもよらぬテストを受けることになったヒョンビン。元気のなさそうな後ろ姿。아, 연락이 오겠죠. 네. 아까 했던 테스트도 못 마쳤고 그래서 그게 지금 계속 마음에 걸리는데 꼭 빠른 시일 내에 그 밑에 계신 분들이랑 얘기가 잘 돼서 제가 코나 커피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의 연락을 待つ身というのは辛いものです. それで元気がないように見えるんですね. 네. 체크인하고 오늘 하루 힘들었으니 푹 쉬어야죠. 전화기 부여잡고. 네. 테스트는 불합격でしたが, 바리스타는 현빈의 정열을 認めてくれました. 아토와 그에게로 연락을 待つだけ. These are your room keys. Your room is. いつもより長く感じた一日. 全てが夢の中の出来事のようでした。一瞬で緊張が解けて、身も心もクタクタになってしまいました。이제곧있으면방에도착합니다。
아빨리침대에누워서쉬고싶어요コーヒーへの好奇心と愛情だけを持ってハワイにやってきたのに、現実は初めてコーヒーを味わった時のように苦さだけが残りました。彼には夢をつかむチャンスがやってくるのでしょうか。眩しい太陽の光でハワイの朝が目覚めます。今日もさまざまな夢に向かう人々が力強く一歩を踏み出している朝。ヒョンビンのバリスタへの夢も一歩を踏み出さなければなりません。どんな目覚めを迎えたのか覗きに行ってみましょう。昨日の出来事に身も心もすっかり疲れ切ったのか、ヒョンビンは素敵な朝を迎えることができないまま眠っているようです。静けさを破り、けたたましく鳴り響くアラーム時計の音。その音で一瞬目覚めるヒョンビン。でもなかなか起き上がることができずに、ベッドの中でもぞもぞしています。やっとアラーム時計を消して起き出します。自分との戦いなのです。そう、覚悟を決めてここハワイに来たのですから、こんなことで負けていてはいけません。ヒョンビンはゆっくりと起き上がると窓辺に向かいます。ハワイの爽やかな朝の空気を胸いっぱいに吸い込みます。重かった体と